조선을 대표 보고 계신 쪽은 곡물 가격 상승 수혜주 종목을 보고 계시네요. 네, 지난번에 한번 그 9월 말에 한번 급등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팜스토리인데요. 곡물 가격이 작년 8월이 완전 바닥이었는데 작년 8월 대비 지금 제가 오기 전에 이제 곡물 가격, 밀 가격을 확인해 봤더니 110%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곡물 가격들이 다 상승을 했는데 미국에서는 지금 난리도 아니라고 그러죠. 아침에 시리얼하고 우유를 먹는데 시리얼도 먹기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굉장히 강하게 급등을 하고 있는데 팜스토리는 배합사료, 돼지 사유 그리고 도계 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특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곡물 가격이 상당히 상승을 하고 있는데 북미 같은 경우에도 미국과 캐나다 같은 경우에도 이상고온으로 건조온난화 때문에 작황이 안 좋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말씀 방금 드렸던 대로 작년 8월 대비 한 100% 이상 밀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곡물 가격들이 다 올랐기 때문에 이에 대한 피해를 갖고 있는데 사실 팜스토리 같은 거 이 종목을 이제 관심 있게 지켜보는 거는 지난 그 9월 말 이후에 급등 이후에 조정도 잘했지만 이 회사가 러시아 연해주의 우리나라 여의도 면적의 한 40배 이상 되는 바로 곡물을 작황을 운영하고 있는 농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네.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요. 매수 가격은 한 2,500원 정도, 그리고 목표 가격은 3,300원, 손절 라인은 2,2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곡물 관련주인 팜스토리에 대한 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계속해서 또 지켜보시기 바라면서요. 박정식 대표님, 내일 종목으로 관심 있게 보는 종목은 뭐가 될까요? 예, 저는 콘텐츠 기업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오징어 게임 일정 부분 콘텐츠 관련 기업들이 오늘 조금 조정을 받았지만 다시금 또 새롭게 부각을 받고 있는 뭐 초록빛 미디어도 있고 오늘 제가 이제 언급드릴 종목은 IMBC입니다. MBC 그룹의 인터넷 자회사로서 이 앞으로 디지털 콘텐츠 사업 그리고 웹 에이전시 사업, 광고, 뭐 프로모션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좀 유지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최근 뭐 웨이브가 1조 원대 콘텐츠에 투자를 하겠다라는 이슈로 부각을 받은 적도 있고 또 KT도 콘텐츠 사업에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에 이 디즈니 플러스가 이제 상륙을 하는 상황이고 넷플릭스까지도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부각을 덜 받고 있는 IMBC가 후발주로서 좀 부각을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쇼박스 같은 경우에는 자산가치 대비 3배 이상 부각을 받고 있고 오늘 급등이 나온 초록빛 미디어도 3배 가까이 지금 부각을 받고 있는 반면에 IMBC 같은 경우에는 자산가치 대비 2배 정도밖에 부각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콘텐츠 기업들은 오히려 좀 적자 국면에 놓여져 있는 반면에 IMBC는 흑자 구조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이 재무적으로도 훨씬 더 좀 긍정적이고 후발주로서 날아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조금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한 9%권역 상승력이 나왔고 이전 가격을 좀 뛰어넘는 그런 균형 가격 상승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추가적인 상승력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MBC에서 이번에 메타버스 얼라이언스에 참여하면서 메타버스 관련주로도 좀 이슈가 엮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격적인 전략은 손절가 4,900원 정도 제시해드리고요. 짧게 단기적 목표가는 5,500원 정도 제시해드리지만 강력한 상승력이 나타날 경우에는 7,300원 정도 자리까지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3거래일째 상승 중에 있습니다. IMBC 오늘도 9% 넘게 급등했는데 조금 조정 받을 때 들어가셔야 될 거다라는 얘기 또 매매 전략까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분 전문가 의견 참고하셔서 내일장 또 시적과 공략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두 분 전문가 그리고 이준혁 캐스터 수고하셨어요.